라마나욧은 왜 라마나욧이 되었을까요? 라마나욧이 라마나욧 되었던 것은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평신도 신앙인이 있었고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아들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욧은 라마나욧이 된 것입니다. 라마나욧이기 때문에 엘가나와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엘가나와 사무엘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욧 된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험한 영적 권세가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이 끝나도 사명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라마나욧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쓰시면,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사울왕과 비교한다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떠나갑니다. 하나님도 떠나갑니다.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쓰십니다. 여러분들 인생에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다급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으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울왕은요, 그 성공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쓰임받고,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을 놓으라고 하실 때 사역이 끝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이 시대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,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, 그 집을 향해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.